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오늘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된다는 보고이지요. 온비가 잘 내리고 애곡이 윤택해진다. 그래서 보고를 가물면 땅이 숫자가 마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그의 농사를 망친다는 말이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금년 농사는 잘 될 것 같네요. 이미 요즘 비가 잘 내려 온 산천이 축축된 농사에 적정인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날씨에 온 산천을 벚꽃으로 단장하더니 또 산과 대라면 계속 봄꽃이 만발하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들고 기분이 뭉숭치는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36대 장애인 행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김행환 군수님, 군의원님을 기억한 의원님, 고의원님, 그리고 각 기관 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민, 그리고 군 관계자 공무원, 봉사자 여러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아침부터 불편한 마음을 이끌고 멀리 청산 청성에서부터 알레, 알람, 이원, 동의, 그리고 군서, 군대로부터 옥천업에 이르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의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장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 대한 그 자체에 다 역경이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온다는 것이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과 불편이 많았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것 또한 잘 하셨습니다. 오늘 협회에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품도 많이 준비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에도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를 위하여 혼신의 협조를 하여 주신 지체장애인 후원회장, 홍기업 진달래 농장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M부서부터 제2부 연예인 초청 행사까지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상을 받으신 근사랑요양군 정기권 이사장님, 이런 기념타월 천매를 기증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장애인 후원회장님이신 기술조합장님, 오늘 후원금을 전해주신데요. 행운부서 홍정욱 사장님, 청산 우리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와서 방학금을 전달하신 약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장애인 여러분 모두가 좋은 시간 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는 29일 이 장소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이 경품 추천부터 이벤트 인사 전부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7회 장애인날 기념행사를 옥천 국민 모두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옥천군 장애인연합회 육동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 장애인날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런 장애인의 날이 의미를 실천하는데 조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반복되고 또 우리의 조그만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장애인 여러분들께서 떳떳하고 고른 대우를 받는 멋진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옥천군 의회에서도 장애인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신 공로로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기원하는 것으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 길 오셔서 같이 해주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유봉열 전 부수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내주신 육동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의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진행하시는 이동준 씨, 동시 통역하시는 민탁기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표시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는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사박지체 장애인 후원회의 홍기업 회장이나 직접 오신 말씀과 진순장 우리 선생님이 대신 오셨죠.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후원회의 이순 회장 그리고 장학금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항상 해주시고 계시는 강용식 우리 원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36년이 됐는데 36년까지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저 양순이 지금은 예비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처음 갈 때부터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불가에서는 사리자라고 하는 제자에게 바자신경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비록 불편하지만 이것은 잠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육신 뿐이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숭고한 그런 이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복하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드린다면 건강했던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많이 떠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36년 전에 뵀던 아주 힘든 분들이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